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.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.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민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.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괴 효과가 중대함으로 희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인생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.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질문을 선고합니다. 희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안철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청구인은 혼인권 제거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접 수행 의무 및 국가법령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불안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인수, 재판관 이준성의 조평 의견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공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행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결속을 중상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. 이것으로 선거를 모두 마칩니다. 예! 탄핵이 결정됐습니다! 함께 들으시죠! 외치겠습니다!
아멘.